오늘의 그림은 드레스룸을 배경으로 그려봤어요. 아니 옷은 항상 새로 사는데 왜 새로운 계절이 되면 입을 옷이 없을까요?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저도 맨날 오빠한테 옷 입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오빠는 항상 제 말을 들으면 황당해 하더라고요. 이 많은 옷은 도대체 뭐냐면서 양이는 이렇게 서랍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봤고 그리고 공심이는 또 여주인공의 스타일링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큰 구도부터 라인 드로잉 시작할게요. 이렇게 행거랑 서랍 그리고 큰 소품들 위주로 먼저 그려봤고 이제 주인공들이랑 여러 옷가지들, 소품들 그려볼게요. 이렇게 라인 드로잉 완성했어요. 이번에 그림이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죠? 옷들을 하나하나 다 그렸는데 옷들 외에도 좀 주변에 소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그린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러프 스케치를 좀 꼼꼼하게 해놔서 그런지 라인 드로잉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채색도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요즘 골디스에 사용할 포스터 같은 걸 주문했거든요. 포스터를 따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는 디자이너의 영역이어서 잘 못하는데 급한 대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근데 지금이 추석 연휴라서 아 이거 배송 안 오면은 추석 연휴 동안 사용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연휴 시작하기 전에 배송이 왔네요. 짜잔! 요거는 골디스 행궁동 매장에 놓을 건데 도넛을 어떻게 담아서 계산하는지 설명해놓은 종이에요. 글씨체는 좀 귀여운 글씨체로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공심이도 넣어봤어요. 이 나무 POP판도 쿠팡에서 로켓 배송 되는 것만 봐가지고 샀는데 나름 귀엽죠? 저희 골디스가 대부분 나무로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세워두려고요. 괜찮은데?
그리고 이런 POP 나무판을 하나 더 샀는데 수원 롯데몰 팝업에 이용할 메뉴판이에요. 저희가 팝업 매장에 진짜 급하게 입점을 해서 아직 좀 제대로 꾸미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골디스 메뉴판을 넣어볼게요. 팬공동 매장이랑 롯데몰 팝업점 메뉴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그 많은 메뉴를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나름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짠! 커다란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우와, 색감 너무 잘 나왔다. 이것도 팝업 매장 벽면에 붙일 거거든요. 아, 망했다. 여기 도넛으로 바꾼 걸로 뽑았어야 됐는데 모르고 팝콘 있는 걸로 뽑았어. 어떡해? 급한 대로 그냥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골디스 로고를 박아줬고 이 그림에도 이렇게 골디스를 넣었어요. 여기에는 저희 시그니처 도넛을 그림으로 그린 거에 이렇게 도넛 설명을 넣어봤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일러스트 아시죠? 이거는 제가 디자인하긴 했는데 제가 이런 거에는 좀 미숙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을 엄청 크게 뽑았어요. 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 저거 도넛 말고 팝콘 버전으로 뽑은 게 너무 내 자신에게 화가 나네. 제가 조말론 런던 캔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 박스를 열자마자 향이 확 풍겨요. 이번에는 벨벳 로즈 앤 오드 홈캔들이랑 블랙베리 앤 베이 홈캔들을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 향은 저도 원래 알고 있던 건데 이 벨벳 로즈 앤 오드 홈캔들은 저도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제가 맨날 집에서 작업을 해서 그런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이런 캔들을 켜놓고 작업을 해요. 작업방에 캔들향이 퍼지면 좀 색다른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림도 뭔가 괜히 더 잘 그려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진짜 편안하고 릴렉스 되더라고요. 조말론 런던에서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서 매년 샤이닝 어 라이트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캠페인에 동참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느끼려고 이렇게 두 가지 캔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 벨벳 로즈 앤 오드 홈캔들이랑 블랙베리 앤 베이 홈캔들을 레이어링해서 켜놓으면 더 독특한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레이어링해서 켜놓고 본격적으로 채색 시작해볼게요. 이제 채색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약간 코랄 핑크랑 라이트 블루, 그린 위주로 사용해 볼 거고 사실 이런 컬러들이 실제로는 거의 그레이에 가까운 컬러인데 여기 핑크랑 브라운이랑 대비되면서 조금 더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넓은 영역부터 채색 들어갈게요. 이렇게 넓은 영역부터 채색해서 전체적인 컬러 방향을 잡았고 이제 주인공들이랑 공심이랑 양이 그리고 소품들 모두 채색해볼게요. 아, 이거 옷 언제 다 채색하지?
이렇게 채색도 완성했어요. 주인공들 옷에도 핑크랑 블루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고, 여기 뒤에 옷들이랑 소품들은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게 같은 색상들을 여러 번 사용해서 채색했어요. 화장품이나 이런 벽에 붙은 사진들에 좀 디테일을 표현했고, 커튼이랑 옷에도 약간 무늬를 추가해서 단조로움을 좀 없애봤습니다. 그럼 이따가 명암 표현하고 그림 완성해볼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에는 약간 화이트 톤 반짝이는 걸로 했는데 어때요? 예쁘나요? 저 친한 언니가 현대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커피 하나 사다 줬고, 현대백화점에 루티드 팝업이 생겼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루티드는 패키지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노티드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실화냐고. 그리고 여기도 제가 항상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케이크가 진짜 예쁘다. 곰돌이 케이크도 여기는 서점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한 권으로 있나봐요. 그리고 비닐에 포장돼 있네요. 비닐에 아이패드 드로잉 책도 있네요. 역시 이 책은 색감이 예뻐. 원래 강남역 교보문고 정도 가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네요. 밖에 나온 김에 점심시간이 지나서 현대백화점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먹다가 체할 것 같고, 여기는 약간 미국식 중국 음식? 제가 이게 좀 먹고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여기 다른 것들이 유명하다고 했는데 제가 혼자 와가지고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식사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두고두고. 내가 딱 바라던 거야. 어떻게 이게 딱 나왔지? 너무 좋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딱 요게 나왔어요. 안녕. 이번에 선오빠 만났을 때 체린이가 오빠 보고 싶다고 전해달래 했는데 대배는 아무 말도 없었어. 그러니까 대배가 근데 그렇긴 해. 그거 맞는 말이야. 이제 명암 표현하고 그림 완성해볼게요. 이번 그림에는 창문이 없고 실내 형광등이 비치는 설정을 할 거여서 빛 표현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두운 면 위주로 쉐이딩을 다 해주고 빛은 마지막에 살짝만 정리하면서 표현하고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쉐이딩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이렇게 주인공들 위주로 쉐이딩을 넣어줬고, 보시면은 쉐이딩을 안 넣었을 때랑 넣었을 때랑 차이가 꽤 크죠. 꼭 빛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쉐이딩만으로 큰 차이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배경이랑 주변 소품들의 쉐이딩 시작할게요. 이렇게 쉐이딩까지 맞췄어요. 그럼 이제 빛 표현 간략하게 하고 그림 완성해 볼게요. 짠! 이번 그림도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번 그림에는 소품이 워낙 많아서 채색하고 명암 표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제가 또 이렇게 디테일 많은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말풍선을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힘들게 그린 소품들이 가려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해봤어요. 아 진짜 왜 옷은 사도 사도 없는 걸까요? 매 계절마다 유행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 공심이랑 양이까지.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예쁜 그림 그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